인간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얻으며 이 경험이 모든 지식의 근원이다. 미래의 일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감정과 감각을 통해 느낀 감정을 기반으로 행동한다. 사회적 규범은 우리의 감정과 관습에 기인한다. 인간의 이성은 감정에 종속되어 있다. 도덕은 감정과 이성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신뢰는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되며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진리는 경험과 실험을 통해 발견된다. 경험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식의 최종 목적은 행복과 복리의 증진이다. 존재론적 의문에 대답을 하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사회의 질서는 관습과 합리적인 계산에 근거한다. 자유는 자기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성향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좋은 정부는 국민의 행복과 번영을 촉진한다. 실용성은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이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존경해야 한다. 이성과 감정의 균형은 행복의 기초이다. 좋은 삶은 양심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자연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법칙을 제시한다. 문명은 지식과 예술의 진보를 통해 나타난다. 존재론적인 의미는 각자의 경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면 세계는 더 다양하게 보인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온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행복은 내적 만족과 조화에서 비롯된다.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지식은 지속적인 탐구와 의심에서 비롯된다.